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대전의 한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예배를 보면 돈을 주고 있는데 이 돈 때문에 학생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. 하급생들을 교회에 강제로 나가게 해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은 10대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조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대전 유성의 한 교회. 10대 청소년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. 예배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. 100여 명의 교인이 대부분 10대 청소년입니다. 설교의 상당 부분은 학생들을 꾸짖는 내용입니다. 예배가 끝나자 출구에서 만 원짜리 돈뭉치를 든 목사가 점심값을 하라며 학생들에게 돈을 나눠줍니다. 돈을 준다는 소문이 나자 10대들이 몰렸고 이를 갈취하는 학생들까지 발생했습니다. 17살 이모 군 등 10명이 교회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지난 1년 반 동안 빼앗은 돈은 모두 300여만 원. 폭행과 협박은 물론 감금하는 사례까지 50여 차례나 발생했습니다. 점심 줬었을 때도 돈 줬어요. 그 문 앞에서 목사가 네, 돈다발 두고 하나씩 주는 거예요. SNS에서 중학교 학생들을 모집한 뒤 강제로 교회에 출석시켜 돈을 받게까지 했습니다. 예배 받고 나오면요 돈을 줘요. 그걸 받자마자 그 형이 앞에 제일 먼저 기다려요. 나와서 돈 받고 돈 안 주면 안 돼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요 죽고 싶냐고 그러고. 지난 1월엔 교회에서 받은 돈으로 일탈 행위를 하던 청소년들 사이에서 강력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해당 교회는 돈을 주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애들이 그래서를 만나면 학교를 그렇게 뺐는데요. 그 돈 있어 뺐는데 그게 일주일만 그러면 바쁜데 애들 대기면 다 그러잖아요. 경찰은 이군 등 10명을 붙잡아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전과에 있는 청소년들이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사에만 이렇게 그치지 않고 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TJB 조혜원입니다.